속보. 내 생일 전날 바람 피운 애인. 선물은 받아야 할까? 설문조사 결과 당장 헤어져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싸이의 Right Now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내 생일 전날 바람 피운 애인. 선물은 받아야 할까? 설문조사 결과 당장 헤어져라 였습니다. 솔로 남녀를 대상으로 애인과 선물에 대한 주제로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 생일 전날에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면 선물을 받고 헤어진다 대 당장 헤어진다를 두고 조사했더니 남성의 67%, 여성의 59%가 당장 헤어진다를 선택했습니다. 바람을 피웠으면 무조건 헤어지고 선물은 받기도 싫다는 건데 선물을 받는다는 소수의 분들은 일단 받고 중고마켓에 팔자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뭐 재미로 한번 떠올려보시고 뭐 애인이 없는 베텐러들, 못쏠 베텐러들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시겠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만약의 상황을 상상해보는 코너가 바로 지난주에 새로 생긴 목요일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코너입니다. 지난주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떨지 과몰입할 준비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종범 작가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올 연말도 배텐과 함께하는 생방 전문 게스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BGM이 굉장히 밝아졌네요. 발랄하게 바뀌었죠. 그러게요. 지난주 BGM이 좀 칙칙해서 상큼한 걸로 바꿨는데 네. 털보 게스트에겐 좀 안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너무 상큼한 거 아닙니까? 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대장님도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예. 항상 이런 검은 화면인데 예. 너무 화사한 노래네요. 더더욱 루다 씨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다 돌려서 매기는 거 아니에요? 예. 상상 더하기. 예. 그러게요. 자, 어제 배텐 회식이 있었습니다. 네. 겸사겸사. 왜냐하면 메인 작가가 방송 작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축하할 겸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을 했는데 1차에서 이제 저는 네. 결제 후 귀가 원칙을 또 고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뒷모습. 네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1차를 좀 길게 하다가 귀가할 네. 생각이었는데 그죠. 1차에서 막내 작가가 조금 만취하는 바람에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종범 작가가 취한 막내 작가를 업고 그 내려갔다. 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업고 계단을 내려갔다는 미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담을 널리 퍼뜨려달라. 넉살 씨가 업으면 바닥에 발이 땅에 닿을 것 같고 예. 다른 분들은 다 여성분이고 어쩔 수 없이 디스크 환자인 제가 업었죠. 예, 근데 별명이 뼈작가라 이렇게 무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예. 그 저 운동할 때 스쿼트 할 때 있잖아요. 예. 맨몸 스쿼트처럼 훅 일어나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별명이 뼈작가라서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회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디스크 환자에게 위험하다. 운동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첫 회식인 분들이 꽤 있었는데 다른 코너지기들의 진면목을 봤죠. 저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어야 여기서 버티는구나 배텐에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예인 씨 그리고 넉살 씨까지 이렇게 첫 회식을 갖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친해졌습니다 아주. 과하게 친해졌다. 아, 네, 약간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뒤토크는 좀 나중에 생록방을 하게 될 때 좀 하도록 하겠고 이종범 작가는 그래도 정상인이다 역시. 아, 저 진짜 정말 제가 정상이었다는 네.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다시. 정상인이다. 정상적인 미국인이다. 아, 무슨 말이죠 그건? 예, 정말 난동의 멤버들. 예. 몇 시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한 11시쯤에 집에 갔지만 제가 집에 갔더니 5시 아침 오늘 아침 나도 집에 안 가는 거야. 네. 전 분명 1차를 굉장히 큰 결제를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4시 넘어서 끝났다. 아, 약간 네크로맨서 같았어요. 다들 분명히 지금 끝났거든요. 한도가 정신력 네. 한도가 끝났어요. 근데 안 가고 다들 진정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서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좀비물 주인공 느낌으로 있었죠. 네네. 네. 네. 자,
자, 그럼 오늘의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엔들이 네. 사는 세상, 엔사세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받아서 엔성향인 저와 이종범 작가가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지난주 저의 기세에 밀려서 투머치 토커 면모를 반도 못 보여준 이종범 작가. 네. 오늘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선601님께서요. 만약에 외진 곳에 혼자 놀러갔는데 비행 청소년 무리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떠실 건가요? 담배 좀 대신 사다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어떻게 도망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가끔 있죠. 있습니다. 무서운 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어른들인데 오히려 어른들한테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거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편의점 가서 뭐 담배 좀 사다 줘요. 뭐 이러면서 무서워요. 요즘 또 분들이. 저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사실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네. 저희 정도로 이제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안 한대요. 아, 왜요? 20대를 많이 한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들 말에 의하면 오히려 그쵸? 나이 많은 쪽은 안 건드린다. 네, 그런가 봐요. 약간 수염도 많이 나고 일종의 뭐 경로 우대인가? 경로 우대다. 약간 20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한다 말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수수료를 주나요, 근데?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수수료를 얼마를 주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남는 돈은 그래도 가지시고 뭐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아, 근데 수수료 뭐 반값은 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나요? 근데 사실 이게 비행이잖아요. 예. 성인으로서 이 미성년자가 이런 것들 뭐 술, 담배 이런 거 사다 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주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거 하면 키 안 커 뭐 어허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워낙 무섭고 흉흉한 세상이어가지고 거기도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렸을 때는 저도 당해봤거든요. 예. 전문용어로 말해도 되나? 아닌가? 아무튼 갈취당하죠. 갈취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동네 네. 무서운 분들한테 네. 옆에 와서 모르는 분이 갑자기 역겨동무하고 억지로 웃음을 강요당하고 웃어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오락실 주변에 작은 골목들 이런 데서 네네. 분명히 방금 오락하고 온 것 같은 형들이 많이 해봤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없었어요.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따끔하게 한 대 맞는다라고 생각했고 거스름 또 내가 가져도 되니라고 물어볼 듯 하신 분도 계시고요. 내 지갑에서 그 돈이 나갈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얼굴이 지금 현재 제 얼굴이 예. 중2 때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중2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실제 겉보기 등급보단 나이가 어린데도 중2 때 지금의 얼굴이었다고요? 완벽히 똑같아요. 넌 이미 늙어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불로 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안전했어요.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이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의 몫인지, 네. 아니면 그냥 거절만 하는 게 어른의 몫인지. 아, 그러네요. 그건 모르겠네요. 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당해본 적이 없는데 훈계를 해야 되나?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 실루엣이 크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무섭잖아요. 아, 근데 당한 적은 진짜. 없는데 이게 만약에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모범인지는 모르겠네요. 아저씨 저 편의점 가서 담배 좀 사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슬리 돈을 가지세요 이러면서 5만 원 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만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아니 거절하고 막 훈계한다고 또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내가 훈계한다고 과연 그 인생이 바로 잡아질까? 거기서 큰 깨달음으로 뭐 대우 예. 각성하진 않겠죠. 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 분위기였으면은 어른은 훈계를 해줘야 된다였지만 요즘 분위기는 또 각자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애매하네요. 이거는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단지 상상을 하는 걸로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5만 원이면 사다 줘야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급하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5만 원에 한값 사다 준다? 그렇죠. 아주 부자. 그 수수료가 얼마예요? 4만 원인가요? 4만 5천 원이죠. 수수료가 95%. 90% 수수료네요. 네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도룡룡님께서 만약 지구 반대편에서 내 도플갱어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얼굴도 목소리도 몸도 너무 비슷하다면 둘이 눈이 마주쳐 버렸다면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는 속설이 있으니 도망치실 건가요? 도플갱어. 도플갱어. 아, 저는 도플갱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태국에 살고 계세요. 태국에 계셔요? 네. 누군데요? 그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미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저랑 얼마나 똑같은지 독자들도 난리가 났는데. 이분인가요?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리는 분? 아,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본인 사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게 니키 선수입니다. 시험만 깎았는데. 근데 이분도 또 몸도 굉장히 좋으세요. 별명이 한마 미키예요. 한마 바키가 아니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대회로 오셨을 때 실제로 저는 게임 잡지 기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미국 갔을 때 사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연락이 와서 어떻게 같이 합동 인터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냐라는 연락이 올 정도로. 지니어스 때네, 지니어스. 아니라니까요. 문철마삼 때네. 네, 저분은 태국에 계신 미키 선수입니다. 제가 아직 수염 있기 전에. 이 사람 휘파람 어느 정도예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태종범. 그렇죠. 사실 일종범 시절하고 되게 비슷하신 분. 예. 근데 이분이랑 같이 만났더라면 죽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누구 닮았단 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흔하게 생긴 얼굴이어가지고 좀 평범하잖아요. 눈도 작고 그냥 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네. 몽골계 관상 그런 느낌이어서. 삼장. 법사. 삼장법사. 그렇죠. 예. 너무 똑같잖아요. 코 둥글둥글하고. 너무너무 똑같죠? 예. 그런 느낌이어서 뭐 닮은 분들이 꽤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한우 먹는 집에 갔는데 네. 그 한우 이렇게 구워주시는 셰프님이 왜? 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제 별명이 저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본인 등판. 예. 오. 그래서 사진도 찍었었는데 네네. 진짜 닮긴 닮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네네. 사실 도플갱어에 얽힌 그 만나면 죽는다.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의 속설도 있긴 있습니다. 그 연원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쌍둥이들보다 더 닮은 도플갱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미키 선수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쌍둥이들은 진짜 근데 어느 정도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궁금해요. 쌍둥이들이요? 예. 대충 안다고 느낌상 알지 않을까요? 대충 이렇게 심리학에서 그런 거 안 배우나요? 심리학이 무슨 뭐 다 가르쳐줍니까? 그건 배우죠. 쌍둥이로 태어나서 유전자가 거의 똑같아도 따로 떨어져 살았다. 그러면은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네. 같은 직업 가진 분도 되게 많다고. 끌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요?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뭐 같은 소방수였다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아, 성향과 기질 때문에? 그죠. 유전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플갱어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도플갱어 만나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왜 죽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인간이 유전자적으로 공격하고 싶대요. 왜요? 나 혼자 남아야 되니까. 아. 그 본능이래요, 약간. 그래가지고 상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두려움에 빠진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그거 모르세요? 그 맹수 사자우리에 네. 벽면 거울 놓으면 엄청 무서워하다가 막 공격하거든요. 나랑 똑같은 게 있으니까. 왜요?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혼자여야지 내가 살아남는데 둘이 있으면 나는 절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한대요. 그게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성숙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저라면 만나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거네요, 사실상.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죽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는 뜻이네요. 그런 얘기죠. 아마 이렇게 도플갱어를 만나면은 존재가 삐웅 사라지거나.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도 그 도플갱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몰라요. 근데 심리학도로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요. 어떤 과학은 아니에요. 그럼 쌍둥이들도 서로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을 거라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상대방하고 구분되는 특징 하나를 갖고 싶어요, 되게. 막 버릇이나 이런 거 일부러 후천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거. 무슨 아이템 같은 거. 잘못 배운 심리학이라고 하시는 거. 내다버린 4년이 여기서 다시 또. 대화는 할 거예요? 저는 만나볼 것 같아요. 굉장히 진기한 경험이잖아요. 영어로? 네. 한국말로. 한국말로 할 거예요? 거울치료 되지 않을까요? 영어로 해야지 일단. 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쓸 사람이라는 부장이 있습니까? 아, 저 이렇게 실룩실룩거리는 게 너무 싫지. 다음 거. 해서웨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형 서바이벌 게임 초대장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게임에서 탈락해도 죽지 않는다면 무조건 참여하실 건가요? 두 분은 서바이벌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보시면서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임 있으세요? 절대 생존형? 네. 생존형. 근데 이제 이 만약에는 죽지 않는다 가정하면. 생존형인데 죽지 않는다. 저는 네, 그렇죠. 저는 뭐 이미 참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지니어스. 3. 7회전 탈락자입니다. 네. 또 다른 3. 그렇죠.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건 있어요. 뭐요? 저 이런 종류 영화 볼 때마다 상상을 해본단 말이죠. 와, 저러면 어떨까?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소우였고요. 소우는 너무너무 싫고. 소우는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 너무 싫다. 예. 두 번째는 큐브였어요. 큐브. 큐브 1. 아. 기억나세요? 예. 아, 큐브 1은 정말 보면서 너무 끔찍한 느낌인 거죠. 반면에 이제 이런 TV쇼 이런 거 보면 저는 이제 러닝맨 이런 거 보면서 아, 재밌겠다. 저거 어떻게 사설로 못하나 친구들이랑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대장님은 그런 거 없나요?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전 그 기본적으로 이걸 싫어해요. 뭐요? 그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네. 지지직 하면서 화면에 딱 뜨고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 이 클리셰를 너무 싫어합니다. 붕대맨 나오고. 네, 이 지금부터 뭘 시작하지? 이러면서 네. 당신은 뭐뭐가 되었습니다. 네네네네. 이러면서 뭐 어디 가면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하에 사람들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머리 어떻게 했어? 눈치 보고 그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그런 심리전들. 홍진호 선수처럼. 예. 근데 만약에 딱 봤는데 내가 꽤 잘할 것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근데 상금이 한 20억. 아,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래도 안 해요? 예. 물론 제가 그 화면에 있고 싶긴 해요. 아, 그럼 진행자로? 네네. 그 서바이벌 그 진행자로?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본인은 재밌나 보고. 진행자는 하고 싶어. 사회전 하고 싶은데. 아, 보면서 또 이렇게 약간. 아, 참가전 하고 싶지 않아요. 꿀잼 각이네요. 예, 예. 본인 진행하면. 예. 자, 배영은 먹지 바나나 가라 하고 싶고. 서바이벌 게임으로 강철 부대 같은 거 할 때 카투샤 대 운전병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카투사는 보직이 아니잖아요. 보직이 안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카투사 안에도 전투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뭐 저 같은 기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네.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운동은 미군이 많이 시키긴 해요. 아, 제가 이기죠 근데. 뭘요? 저는 선택자가 투스타인데. 아, 뭐 무슨 포켓몬이에요? 장군은 포켓몬처럼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쌍라이트 한번 딱딱 딸깍딸깍. 아, 느껴 느껴. 딸깍딸깍 하면은 그냥 탱크. 예, 나 탱크인데 나 탱크. 무조건 밧드로 총이에요. 나 탱크인데 탱크. 탱크가? 나 탱크인데. 탱크 오다가 그냥 90도로 꺾어가는 거예요. 어, 미군인데 미군인데. 제 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위에 빔 한번 딸깍. 네. 딸깍. 예. 딸깍하면 근데... 예, 바로 후진이죠. 탱크고 뭐고. 운전병이 어떻게 장군을 피카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네? 피카츄처럼. 아, 이거는 너로 간다. 모든 그 제가 가는 길에 있는 군인들이 고마워합니다. 아, 그런가요? 선탑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 보여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예, 안 보이는데 장군차가 지나가는데 운전병만 있으면 그 경례 안 해도 되지만. 아, 그렇죠. 장군이 타고 계시면 밧드로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엄청난 아닙니다. 대가가 날아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딱딱 한번 해주면. 장군은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아, 알거든요. 약간 지금 대감집 머슴이란 분이 계세요. 왜 뒤에 선탑자한테 자아를 의탁하십니까? 예. 너무 끝내준다 진짜. 장군집 머슴이 미국 기갑병이면 에이브람스 뭐냐고. M1, A1, 에이브람스 1 뭐 몰랐죠. A2까지 구경하고 제대했죠 저는. 아, 이 탱크 얘기하면 참 할 얘기 많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게임은 전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사회자만 하고 싶어요. 저는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확실히. 입만 나오는 거. 아, 입만 나와야 돼요? 다음은요. 스카이. 아, 시간이 없대요. 아, 네. 자, 에이핑크의 몰라요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외출을 못하는 좀 주말이 될지 궁금하네요. 연말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는 주말인데. 네네. 예,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저는 뭐 가족과 함께 지내겠죠? 그냥 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땡땡이랑 아내랑 쇼핑도 좀 하고요. 예. 저희 집 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예. 드디어 그 덴카 아시죠? 덴카. 덴카가 뭐예요? 유모차 비슷한 거 있어요. 아, 댕댕이 유모차. 네, 그거를 이제 샀어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그거를 처음 개시하는 게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개를 거기 놓고 한번 주행을 해봐야죠. 뭐 자동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앱으로 뭐 이렇게 따라오게. 약간 그런 캐리어 아시죠? 자동으로 따라오는 캐리어 뭐 발명됐다 그러잖아요. 공항에서. 그래요? 그렇죠. 그 영상 있어요 보면은 내가 네. 걸어가는데 캐리어가 따라와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개가 타는 건 좀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 손으로 해야죠. 예. 상전이네. 썰매로 돼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개가 앞에서 이렇게 끌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타는 거죠. 네네. 탑승. 선탑자. 예. 네. 자, 그러면. 네. 사연을 계속 볼까요? 네. 스카이 0733님께서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말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내 과거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
다른 대가를 원하는 건 아니고 잠시 대화만 하고 싶다고 장소를 옮기자고 한다면? 약간 앞부분은 재밌었는데 대화를 하자는 데서 약간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근데 과거를 아는 거야 뭐 워낙 요즘에는 어떻게든 SNS 통해서 캘 수 있잖아요. 과거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근데 저의 진짜 뭐 방구석의 과거를 알고 있다. 완전 내밀한 나만. 예. 그러니까 뭐 미래에서 온 나다. 그런 느낌. 그래서 너 이때 이런 생각하고 이럴 때 이런 걸 겪은 정말 개인적으로 일기장에 써놓은 것들을 소소하게 알고 있다. 그렇죠. 완전 아무한테도 예. 말한 적 없는. 그런 거면 이제. 솔깃하겠죠. 네, 그런 거면 혹할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장소를 옮겨서 대화에 응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장소 옮기는 거야 뭐. 옮겨봤자 뭐 납치하겠습니까? 그러기엔 너무 공수가 많이 드는 몸집이시죠. 인력이 많이 품이 많이 들죠. 품이 많이 들죠. 식사도 많이 들고. 식대. 식량이 일단 많이 들기 때문에. 식대가 많이 듭니다. 15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러니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납치하기에 너무 품이 많이 드는 자본이 네. 많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내밀한 얘기 안 해도 타임머신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타임머신은 불가능할 거다. 왜냐면 미래에서 온 사람 아직 못 만난 게 그 증거다. 뭐 하잖아요. 저는 근데 아직도 그 로망이랄까요 상상이랄까 희망을 안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도 않는 얘기 예를 들면 뭐 잡상인이다 그래도 그 신선한 어프로치에 점수를 주고 무슨 얘기 하나 들여다 봅시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라는 전제에 저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납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요. 그죠? 타임머신은 근데 네. 과연 만들어졌을까요 미래 먼 미래 만들어졌으면 과거로 네네. 뭐 하나는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어떤 일종의 특약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그 어마어마한 먼 미래에도 네네네. 과거에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그 특약을 그렇게 먼 미래에 영원히 그렇게 지킬까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로 그 맨인블랙처럼 지워내는 네. 정도의 기술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과거인들한테 그렇게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저는 타임머신이 저는 목요일 코너지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뭐 딱히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미래로 점프하는. 네네. 예,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텐러들처럼. 네. 일주일을 하루처럼 보내는. 네. 뭐 그런 방식의 타임머신. 시간 순삭 타임머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자타 공인이 아니라 자인. 자 네. 공인 타임머신 나만 인정하는 타임머신. 아,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개념적인 얘기였고 네네. 개념적으로 예를 든 거고 실제로 미래로 타임슬립을 하는 타임머신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오. 뒤로 가는 거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아 그건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네. 최근에 화제가 된 웹툰 중에 타임머신 만들기라고 있어요. 되게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예. 그것도 보면은 앞으로 가는 그런 타임머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누가 나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근데 아무튼 실제로 타임머신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 어프로치에 후한 점수를 주겠다 그런 생각이죠. 전 작가니까요. 네. 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라도 갈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우리 맞은 거냐고 갑자기 우리 때린 거냐고 지나가듯 어리둥절하신 분들 있네요. 지나가듯 때린 거예요? 예, 이거 네. 지나가듯 치신 겁니다. 예, 연말 야자 타임 같은 겁니다. 축구로 치면 러닝슛 같은 거죠. 네네. 언제 맞았는지 모르게.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가도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갑자기 귀신을 볼 수 있게 되면 어떡하실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귀신과 대화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말을 걸어보실 건가요? 해보고 싶었던 거 없으세요? 귀신. 이거 약간 근데 그 세부 설정에 들어가야 돼요. 귀신도 딱 보자마자 무서운 외관이 있고 장르가 있고 그냥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만 걸 수 있냐 물리적인 접촉이 가능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믿는 쪽이에요. 있겠지 뭐 어딘가 비슷한 게 있겠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는 겁나 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전혀 믿지 않거든요. 전혀 안 믿으세요? 예. 조금도? 예. 전혀 믿지 않으면서 이제 탈종교까지 해버렸고.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예. 아예 이제 영에 대한 것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예, 예. 뭐 이제 대이과 시대가 되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과학의 시대다. 그래도 만약에 지금 이건 이제 엔사제니까 만약에 이제 저의 이제 뭔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귀신을 보게 됐다. 어허. 뭐 이러면 그냥 즐거울 것 같아요. 뭐가 즐겁죠? 예? 뭐가 즐거울 것까지도 있어. 뭐가 있어요? 그들이 저를 뭐 해할 수는 없잖아요. 무섭잖아요.
뭐 놀래키는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되니까. 스케어리 점프. 네?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오고 막 그 모르세요? 이불 열었는데 이불 안에 막 있고 막 그러면. 아니 그럼 너무 싫잖아. 너무 싫잖아요. 제가 그들을 놀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역으로? 굉장한 자존심. 네. 자존심. 제가 이제 놀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 안 있었죠? 싸우자 귀신하라고. 네. 그냥 보이는 것뿐 아니라 주먹도 닿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때릴 수가 있게 되니까. 제가 꿈에서 악몽을 한번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꿈에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네. 꿈에서 제 집에 뭔가 누가 뭔가가 침입한 것 같은 그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뭔가 침입해서 어디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그 불안감을 꿈에서 느낄 때. 그래서 상욕하죠, 상욕. 네? 보통. 그때 무서운 나머지 상욕을. 그때 쓰잖아요. 이제 쫄아서 어디에 숨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저를 찾아내게 되는 건데. 아, 그렇죠. 예. 스토리가. 역으로 먼저 공격해야 돼요. 아, 프레데터 같이. 예. 먼저 그들을 쫄게 하려면. 먼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우다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자, 네. 자 이제 누가 사냥꾼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뛰어가가지고 그들을 꺼내가지고 해체하면 됩니다. 너무 그죠. 네. 너무 그러면 꿈을 설계한 자들이 어 하고 꿈을 깨뜨려요. 그러면 아 개운하다고 깨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그건 맞아요. 너무 네. 무서운 상태가 되면 도망가는 것보단 쫓아가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죠. 그렇죠. 이제 누가 프레데터인가. 꿈이나 귀신이나 거기서 거기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귀신 네. 같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디에 뭐 숨어서 뭔가 좀 뻑적지근하고 미심쩍다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장롱 열어가지고 예 하면 됩니다. 그 귀신 되게 정말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나 그냥 나 예. 나왔을 뿐인데. 그렇죠. 채팅창에 고백 공격 같은 거네라고. 그렇죠. 고백 공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귀신도 뭐야 이거. 와, 안 옵니다. 예. 고백 공격 세게 나가면 돼요. 들으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다음으로 네. 갈까요? 다음은 키피 용경 81님께서 만약 내가 산 복권을 친구한테 준다면 당첨됐냐고 물어보실 건가요? 그게 진짜 당첨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돈 달라고 하실 건가요? 당첨금이 거액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대장님은 복권 좀 사십니까? 거의 안 사는데 네. 뭐 어쩌다가 네네. 좀 꿈이 이 꿈은 좀 어허 네. 이제 꿈이 좀 범상치 않으면 뭐 검색을 해보지 않습니까? 초콜릿이 많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아 예 네네 그런 거 동물이 나오면 동물 예. 그죠 왜냐면 이런 거. 예 그냥 흉흉한 꿈이 아니라 어라? 이거는 좀 전형적인 너무 전형적인 예 인류의 전형적인 그 길몽이나 흉몽으로 기록된 것들 그런 꿈이다 그런 네. 분류가 된다 싶으면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뱀이 내 품으로 훅 들어왔다. 그거는 태몽 아닙니까? 네? 태몽 아니. 뱀이 훅 들어왔다. 그거랑 뭐 이제 돼지를 봤다. 아 본인 꿈. 그런거나 뭐 여러 가지. 네. 악어떼가 있다. 뭐 악어떼도 그런 게 있어요? 악어떼도 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검색을 쓱 해본 다음에 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장 정도 사보죠.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모처럼 좋은 꿈 꿨으면 여러 장 사가지고 좀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 사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장은 정성이 부족한 건가요? 그렇죠. 그 정성이 부족하죠. 여러 장 정도는 사줘야. 아, 그럼요? 저는 안 사거든요. 몇 장까지 사야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장보다는 좀 더. 한 세네 장 사줘야. 저는 안 사거든요. 근데 네. 제 아내가 그 연금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네. 그 조금씩 나오는 거. 그런 거를 틈틈이 일주일에 하나씩 산다는 사실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지금은 안 사는데 네. 제 마라가 한동안 좀 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안 사던 복권을 한 장씩 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제가. 실제로 미국에 기사가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인가? 그러니까 파워볼 같은 거 사지 않으세요? 아 슈퍼볼 슈퍼볼 파워볼 파워볼이 뭐예요? 몰라요. 파워볼이 미국 복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랬는데 네네. 그거 도둑 맞은 복권이라고 제보가 엄청 들어갔대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정도의 금액이긴 하지 않습니까? 1조면 네네. 어떻게 본인이라면 친구에게 줬는데 이게 네. 20억이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수수료? 수수료요? 아니요. 아,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죠. 20억 아 그럼 100억. 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축하 진심으로 축하? 그렇죠. 진심으로 축하하고 일단 지금은 법적으로 볼 때 네. 친구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는. 이건 법적으로 뭐 방법이 없어요. 증여가 된 거잖아요. 예, 이미 친구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친구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아, 진심으로 감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찐 우정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진심을 다한 그렇죠. 축하의 눈물. 여기다가 내놔. 야, 그 우정을 강요하거나 이러면 돌아서죠. 예, 빈정 상해요. 돌아서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부드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달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아, 뭐 이렇게 잘 지내라. 너무 축하한다. 진짜 축하한다. 나 너무 기쁘다, 네가. 이렇게 돼서 잘 됐다, 진짜. 야, 야, 너무 기쁘다. 눈물도 좀 흘리고. 됐다. 그래서 나중에 밥 한번 사라. 쿨하게. 그때 정말 밥을 샀어요. 나중에 술이나 한번 사. 술을 한번 샀어요, 정말. 네. 그래서. 네. 술을 사고 그리고 대리 불러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코트 안쪽에 봉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안쪽에 뭘 넣 찔러주겠죠? 소매 넣기. 딱 그죠? 가지고 쓱 봤더니 뭐지? 봤더니 복권 조신이가 너 복권으로 갚을게. 그래서 복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문화상품권. 그 다음 주 복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을 좀 지나야겠죠. 그래. 3개월 정도 그 이후에 소식이 없다. 그럼 이제 그러면 뭐 딴 건 됐고 네. 집이나 하나 사라. 분명히 네. 밥이나 한번 사라 했는데 왜 집이나 네. 하나 사라? 집이나 하나 사라. 너무 아무렇지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집이나 한 채. 그러니까 아, 별거 아닌 거 나중에 집이나 한 채. 야, 내가 뭐 너한테 진짜 큰 걸 바라면 너무 면목이 없고 네 거니까 그냥 나중에 여유될 때 여유될 때 집이나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복권 같은 거 주려면 진짜 친한 친구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알아서 좀 떼어줄 정도의 친한 친구. 네네. 네. 네. 제 친구라면 뭐 도망가죠? 아니죠. 술 한 번, 밥 한 번? 예. 뭐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뭐 그렇게 차 한 대 정도? 예? 차 한 대? 에이... 아니에요. 아, 집은 되고 차는 안 돼요. 또 건물은 나오겠죠. 꼬마 빌딩 같은 거. 자, 악동 뮤지션 후라이의 꿈 듣고 돌아옵니다. 해성재 텐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가볼까요? 2853님께서 영화 스피드의 주인공처럼 아 이것도 옛날 영화네요. 두 분의 차 밑에 일정 속도 이하가 되면 터지는 폭탄이 설치되는 경우면 어떠시겠어요? 운전 고수라고 자신만만한 배디라면 엄청난 방어 운전과 지리 파악 능력 등으로 몇 시간이나 버텨서 경찰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 영화 스피드가 93년에 나온 영화인데 30년 맞아요. 전 영화잖아요. 정말 그 젊은 시절의 키아누 리브스 볼 수 있는데 네. 대충 그 영화에서도 시속 80km 이하였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정도. 뭐 55마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으니까. 곱하기 1.6 하면 되거든요. 예. 80 맞네요. 예.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몰입을 잘하거든요. 네네. 내가 그 상황에 대해 처하는 상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스피드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운전 잘하시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버스 운전이니까. 여기 아니 이 상황은 이제 두 분의 차 밑에라고 했으니까 제 차랑 대장님 차. 아, 제 차 밑에. 네, 그죠, 그죠. 진짜 무서운 상황인데. 아, 이게 근데 일단 그 스피드처럼 넓은 공간으로 가는 길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공항으로 가질 때 영화에서는. 야, 도로에서 이런 방어 운전하면서 80km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죠. 서울이면 쉽지 않아요. 시간대도 그렇고. 와. 저는 그래서 주변에 그 넓게 계속 뺑뺑이 돌 수 있는 공터 같은 주차장 이런 거. 은근히 저도 모르게 좀 찾아놓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작업실 근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데 일단 어떻게든 가는 게 중요하죠. 아, 서울 시내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아요. 서울 시내는 무조건 터질 것 같은데요. 스테디움 가죠. 스테디움. 스테디움? 스테디움. 어디요? 어디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이라든가 네. 뭐 그런 종류의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도 80km로 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되나요? 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공항 가야죠. 공항. 공항이 최고긴 한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김포공항으로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데 네네. 김포공항 가는 길에 막힐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이거 상상해 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80km면은 어느 정도 속도 유지해 놓고 내려 밖으로 뛰어나가는 게 가능한 속도인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그 문이 없는 개방된 형태의 차량에 매달려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빨리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60km더라고요. 예. 80km면은 못 뛰어내린다. 크게 다친다 이런 느낌? 아, 일단 그러면 자유로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유로도 괜찮죠. 자유로로 쭉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뭔 통일전망대 쪽으로. 아, 그쪽으로. 예.
터져도 일단 다른 나라에서. 아 그쪽에서 이제 돌려서 와야죠. 돌려서. 네. 아 돌 수 있게 돌 수 있게. 빙빙 돌아야죠. 계속 유턴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서울 강남 강북 이쪽이면 불가능할 것 같고. 네네. 어떻게든 외곽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건. 네네네. 아 아우토반처럼 자유로에서 쭉 돌다가 뭐 잘못되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운전을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저는 주로 주차 월드컵 있으면 나가고 싶은 사람이지 운전을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주차를 잘하지. 아하. 그래서 저는 이건 저의 능력치는 무용지물이네요 이 상황은. 아, 93년 영화를 예를 들다니 정말. 아니,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만약에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스피드란 영화 지금 꼭 보십시오. 정말 그래요?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두 시간. 얀드봉 감독. 그렇죠. 얀드봉 감독. 네. 크, 맞아 맞아. 얀드봉 감독 원래 촬영 감독 출신인데 맞습니다. 이걸로 영화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대박이 났죠. 예. 세계적으로. 키아누 리브스 얼굴은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안 변하잖아요. 방부제 외모. 아, 그런가요? 예. 너무 뽀샤뽀샤하던데. 이게 뽀샤시하던데 그때 보면. 근데 거의 안 변했어요, 진짜. 산드라 블록도 정말 뭐 아름답죠. 또 보면. 네. 근데 어쨌든 그 이때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멋있어 가지고 저도 네네. 보고 완전 남자지만 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버스 밑으로 이렇게 아오. 납작한 거 타고 들어갈 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슉 들어갈 때 와, 진짜 터프하다. 그죠, 그죠, 그죠. 예. 다시 보고 싶네요. 음악도 멋있고. 예. 조닉 젊은 시절. 자, 채팅창에 신동엽도 똑같다고 하신 분 있네. 그렇죠. 신동엽 똑같으시죠. 형님도 똑같죠. 옛날과 지금. 다음요. 아, 다음. 시간 없네요. 네. 마무리 듣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